이번에 진행하는 항일의 뉴성경 김종숙 동지 탄생 97돌 경축 전국 풍경화 및 수호의 품전람회에는 조선화, 유화, 수예, 공예품을 비롯한 수백여 점의 미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전람회에 출품된 작품들은 강성 국가 건설이 모든 전선에서 조선 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고 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적극 거모 추동할 것입니다. 이번 전람회를 보니 우리 창작가들이 역사적인 소환을 높이 받들고 현실에 나가서 아주 우위가 있는 이런 작품들을 많이 창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전람회에 나온 조선화, 유화, 출판미술, 공예, 산업미술을 비롯한 회화의 매 모든 미술의 종류들이 자기 기법적 양상을 정확히 살리는 훌륭하고 새롭고 독창적인 그림들이 많이 나왔다고 찾아봅니다. 저는 교육자로서 학생들을 우리 주체 미술의 화원을 더 활짝 꽃피우는 이런 훌륭한 미술 인재로 키우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해나가겠습니다.